사원소의 초능력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함께 봐요. 마법의 소녀도 로맨스를 원하죠. 물의 소녀가 남자친구와 산책 나왔어요. 어? 물이 고였네? 잠깐만, 난 진정한 신사니까. 어머, 감동이야. 여기 경치 진짜 좋지. 가자, 좋은 데 하나 더 있어. 아, 또 물이다. 뭐, 스웨터도 있으니까. 잠깐, 더 쉬운 방법이 있어. 웅덩이야, 없어져라. 와, 진작 좀 그렇게 해주지. 너 제법인데? 평범해 보이는 점심시간. 요리사 아저씨가 밥을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진짜 맛있게 해드릴게요. 무슨 일이에요? 어머, 저 아저씨 이제 혼났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제 아이들한테. 최악이야. 그만해요. 잘 봐. 세상의 모든 야채를 다 썰어버릴 거야. 못 보겠다. 이리 줘요. 내 아이들. 걱정 마. 내가 지켜줄게. 대체 왜 이러세요? 어머. 그럼 우리도 큰일 났다. 야야. 야채 숨겨. 빨리. 오, 완전 화났어. 땅이가 가만히 안 있겠는데? 빨리 좋아하는 드라마 시작하려고 해요. 야, 좀 비켜봐. 오늘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다. 보면 알겠지. 왜 다 녹는 거야? 자스민, 그만해. 여기 못 있겠어. 너무 뜨겁잖아. 내가 해볼게. 물의 소녀가 TV를 아쿠아리움으로 바꿔버렸어요. 아무것도 안 보여. 나 수영 잘 못하는데. 부모 아니야? 그만, 내가 할게. 이제 방이 정글로 바뀌고 있어요. 멋진데? 내 마음에 쏙 들어. 공기도 좋고. 좋다. 그만해. 덩굴에 엉켜버리겠다. 못 참겠다. 그만해. 이제 리모컨 필요 없지? TV를 날려버렸어. 이제 어쩌냐? 아주 깊은 잠이 든 캐롤은 바람의 능력을 전혀 컨트롤할 수 없어요. 자꾸 이불이 날아가서 자는데 춥죠. 땅의 소녀 에비는 더해요. 침대가 지진난 것처럼 움직이네요. 둘이 합치면 무슨 재난이라도 일어나겠어요. 늦기 전에 누가 좀 깨워봐요. 잠깐, 에비 어디 갔어? 어머, 여기 어떻게 온 거지? 카야가 남친과 새로 나온 영화를 보러 왔어요. 들어가기 전에 물 좀 마시자. 안녕하세요. 표 확인할게요. 와, 드레스 예쁘다. 안녕. 뭐야? 어떻게 감히? 미안, 내가 실수했어. 이거나 받아. 이럼 좀 알아듣겠지? 안녕, 자기야. 저기, 나 빨리 들어보내줘요. 어떻게 도와주지? 초능력이 있으면 생활이 편해지죠. 쓰레기가 왜 이리 많아? 우리 재활용 좀 하자. 잘 보고 배우라고. 와, 멋지다. 생각 잘했어. 나도 멋지게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다고. 봐봐, 병에 물을 다시 채우자. 좀만 더. 자, 이제 안 버려도 되겠지? 나한테 더 좋은 방법이 있어. 잠깐만 기다려. 짜잔, 쓰레기 흔적도 없지? 재만 남았어. 그게 다야. 와, 대단한데? 별 말씀을. 야, 봉지 좀 보고 있어봐. 조금만 더. 바람을 잘 조종하면 뚜껑도 열 수 있다고. 와, 너 다시 봤다, 야. 카야가 새로운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. 저기 오네요. 어, 안녕? 우리가 카야 좀 도와줘야겠지?
안녕. 좋아. 공기가 뜨끈하면 사랑도 타오르는 법이지. 저기, 너 숙제 다 했어? 좀 볼게. 근데 여기 왜 이리 더워? 몇 도만 더 올리자. 이거 놔주는 거야? 맞아. 뜻밖인데? 우리가 했어. 하이파이브! 역시 합쳐야 산다. 다 너무 잘 됐다. 물의 소녀 카야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. 주인공 걱정도 참 많이 하죠. 어머, 안 돼. 잠깐, 무슨 일이야? 걔한테 그러지 마. 너무 슬프다. 이제 좀 적응해서 다행이다. 영화 볼 땐 역시 우비가 필수지. 다 울었어. 이제 좀 낫네. 다행이다, 자기야. 근데 팝콘이 왜 이래? 축축해졌잖아. 오늘은 바람의 캐롤 생일이에요. 이제 우리 촛불 키자. 잠깐만 기다려. 이거 우리가 몇 번 해봤잖아? 잠깐만. 오케이, 준비됐어. 번번이 이런다니까. 어머, 미안. 오늘 디저트는 다 먹었네. 안녕하세요. 반입 금지 물품 있으세요? 뭐 찌르거나 자르는 도구? 아야, 그거 치우세요. 누가 날 생선을 가지고 영화관에 와요? 저기 가 계세요. 가방에 뭐 들었어요? 우와, 웬 바람이야? 어떻게 한 거예요? 들어오세요. 확인하겠습니다. 가방 좀 보여주세요. 뭐야, 소화기? 이거 가지고 못 들어가십니다. 안 돼요. 아니,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. 아우, 오늘 왜 이래? 우리 못 들어가게 하려고요. 꼭 기억해. 마법 쓰면 안 된다. 하, 나부터 할게. 잘했네. 이제 내 차례야. 이상하다. 왜 안 되지? 너 반칙하는 거 아니지? 이쪽에서 해볼까? 좋아. 캐롤, 방금 뭐야? 아무것도 못 봤는데? 그걸 믿으라고? 아까 약속했잖아. 그럼 다시 처음부터 써야겠네요. 하나, 둘, 셋. 너부터 시작해. 좀만 움직이고. 뭐야? 지진? 야, 그만해. 내가 뭘 어쨌는데? 그냥 우연이야. 자연현상이라고. 반칙은 네가 먼저 했잖아. 야, 뭐야? 그래서 너도 똑같냐? 와, 자스민이 새 운동화를 샀어요. 꼭 사고 싶었던 건데. 아, 산책 나가야겠다. 어머! 왜 그래? 나가기도 전에 더러워졌어. 이것 좀 봐. 완전 더러워. 근데 원래 신발이 그렇지. 더러우라고 신는 거 아니야? 걱정 마. 내가 도와줄게. 잠깐만 기다려. 물과 바람의 힘아, 합쳐져라. 우리가 금방 닦아줄게. 그만해. 나한테 튀잖아. 잠깐만. 우와, 새 것 같아졌어. 너무 좋다. 고마워. 그럼 난 누가 닦아줘? 진흙탕이 됐는데? 진정해. 넌 땅이잖아. 잘 어울리는데 뭐. 원래 예쁜데다가 그렇게 화장까지 하니까 더 예쁘다. 여러분은 어떤 원소가 되어보고 싶나요? 댓글에 써주세요. 영상 재밌었나요? 그럼 좋아요,
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정도 꼭 클릭해주세요. 다음에 봐요.